광주시 청사 개방과 공휴일 공용 차량 무상 대여가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시민이 머무르고 싶은 열린 청사를 위해 외부는 지장물을 철거함으로써 개방감을 확대하고 내부는 벌집 테마 공간과 중앙 다목적 공간, 365일 열린 무인 카페 등 시민 휴게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특히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개방 중인 청사 내부는 공부, 업무, 만남의 장소로 입소문을 타면서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말 공휴일 공용차량 무상 대여 사업은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662가구가 이용했고 여행, 이사, 본가 방문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소규모 결혼식장이 필요한 시민을 위해 광주 인재교육원 후생관을 주말 작은 결혼식장으로 운영 중이며 일반 시민은 대관료 3만 원, 다문화 가족과 저소득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 중심 시정 운영 철학을 반영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계획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